제6호 태풍 카눈이 내일 오전 경남 통영에 상륙합니다. 벌써 제주와 강원 등은 영향권에 들어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잠시 뒤 특집 뉴스룸에서 시시각각 바뀌는 태풍 소식 자세히 전합니다. 이번 태풍은 집이 무너지거나 기차가 탈선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태풍 카눈처럼 초속 30m가 넘는 바람의 위력은 어느 정도인지 저희 취재진이 직접 맞아봤습니다. 지금 부는 바람이 카눈과 실제로 비슷한 수준의 바람입니다. 지금 앞으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공사 중인 경기도 안성의 한 상가 건물 바닥이 무너졌습니다. 아래층에서 작업하던 베트남 국적의 형제가 숨지고 다른 4명이 다쳤습니다. 어제도 안전 점검을 받았지만 사고가 난 걸로 드러났습니다. 서 있기만 해도 힘든 이 거리에서 뜨거운 공기를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전단지를 나눠주는 노인들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전단지를 건네고 나면 어깨도 허리도 성한 곳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이야기를 잠시 뒤 밀착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폭풍 전야입니다. 강력한 태풍 카눈이 내일 아침 한반도에 상륙합니다. 뜨거운 바닷물을 머금고 더 강력해진 데다 움직이는 속도도 느려서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 한반도 정중앙을 수직으로 쭉 관통할 거란 예상 경로도 안타깝지만 현재로선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카눈의 위치 보여드립니다. 제주 서귀포시 동남쪽 200여 킬로미터 해상에 있는데 그 영향으로 제주와 강원 지역엔 이미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금요일 오전까지가 특히 고비가 될 걸로 보이는데 태풍의 길목마다 나가 있는 저희 취재진이 이 기간 내내 시시각각 변하는 태풍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미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곳들부터 가보겠습니다. 먼저 제주 연결합니다. 자, 이승환 기자, 이 기자가 오늘 아침부터 계속 그곳에 나가 있었잖아요. 태풍이 점점 다가오는 게 느껴집니까? 지금 좀 몸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비는 잠시 그쳤지만 바람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몸이 쉽게 휘청거리고 차에 타고 있다면 문을 열고 나가기가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하늘이 흐리기만 했는데 오후 들어서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성산항입니다. 제주도 동쪽에 있는 항구인데 태풍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걸로 예상되는 곳입니다. 카눈은 내일 새벽 3시쯤 제주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걸로 보입니다. 네, 벌써 피해가 접수되고 있다고요? 네, 유리가 깨지고 간판과 공사장 가림막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14건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데요. 태풍 접근 소식에 도민들은 바짝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민들은 배를 항구에 단단히 묶어뒀습니다. 이틀 전서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네, 바람이 정말 많이 부네요. 지금 하늘길, 백길도 모두 끊긴 상태죠? 네, 오후 6시 30분 이후로 모든 항공편이 결항했습니다. 제주와 인천, 목포 등 다른 지역으로 오가는 여객선 운항도 모두 중단됐는데요. 한라산 탐방로도 통제됐고요. 해안가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일부 학교들은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개학일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승환 기자도 안전히 취재하시길 바랍니다. 이승환 기자가 제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태풍이 상륙할 걸로 예보된 남해안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과거에도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만큼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창원시 마산만의 김지성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그것도 벌써 태풍 영향권에 들어갔죠? 뒤로 보이는 벽은 대비하려고 설치한 건가요? 네, 제키를 훌쩍 뛰어넘는 2m 높이의 벽이 길게 줄지어서 있습니다. 여기 수변공원 해안선을 따라서 1km 넘게 바닷물을 막는 겁니다. 태풍 상륙을 앞두고 높은 파도가 들이치는 걸 막기 위해서 오늘 오후에 세워졌습니다. 지난 2003년 태풍 매미의 교훈 때문입니다. 당시 헤일로 마산에서 18명이 숨졌습니다. 이렇게 차수벽을 실제로 세운 건 지난 2019년 찬투 그리고 지난해 힌남노 이렇게 두 번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카눈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네, 태풍이 어디로 상륙할지 아직 정확하게는 예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상륙 지점은 아직 유동적입니다. 기상청은 조금 전 7시 예보에서 경남과 전남 사이 경계선으로 상륙 지점을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상 반경이 아직 너무 넓습니다. 태풍 카누는 내일 아침에 상륙할 텐데요. 일단 이곳 마산에서 더 서쪽에 있는 사천이나 남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태풍의 영향 반경이 300km에 달하기 때문에 상륙 지점뿐만 아니라 남해안 지역 전부 태풍 대비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네, 지금도 벌써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은데 특히 이번 태풍이 비가 많이 오는 걸로 예보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오전부터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 앞부분에 강한 비구름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풍이 올라오면서 비도 더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이곳 창원엔 모레 낮까지 200mm가 넘는 비가 예상되고 또 초속 20m가 넘는 강한 바람도 불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산에서 김지성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바로 태풍의 오른쪽 위험 반원에 든 강원 영동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모레까지 많은 곳은 600mm 넘는 비가 쏟아질 걸로 예보됐습니다. 강릉의 조승현 기자 연결합니다. 자, 조 기자, 그곳도 벌써 많이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강릉을 비롯한 강원 영동 지역에는 오늘 오전부터 비가 시작됐습니다. 이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습니다. 저 아래를 보면 이 시내를 가로질러 흐르는 남대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공영 주차장인데요. 자, 이쪽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 침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주차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실제로 조금 전부터 이 공무원들이 나와서 주차된 차량들을 이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강원도에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오나요? 네. 지금도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강원 지역은 태풍 진로의 오른쪽, 그러니까 위험 반원에 들어가 있는데요. 특히 강원 영동 지역은 이 지형적인 영향까지 더해져서 더 큰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200에서 400mm, 많은 곳은 강수량이 600mm를 넘을 수 있고요. 시간당 100mm 이상 극한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산지가 많은 지형을 감안하면 산사태 위험도 높은 상황입니다. 네, 피해 대비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지자체들은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이 붕괴나 침수 우려가 있는 곳을 점검했고 또 응급조치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보된 비의 양이 워낙 많아 걱정인데요. 재산 피해는 최대한 줄이고 무엇보다 인명피해를 막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전국 5개 시도 9개 시군구에서 83대 122명이 대피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 상황은 조승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태풍이 올라오면서 경로가 좀 바뀔 수 있지만 지금으로선 내일 오전 경남 통영에 상륙한 뒤 밤에는 서울 근처 수도권을 관통할 걸로 예상됩니다. 물론 태풍의 크기가 워낙 커서 어디에 살든 모두가 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만 피해를 키우는 비와 바람이 경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태풍이 내가 사는 지역을 몇 시쯤 지나는지 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유한울 기자가 최신 예상 경로를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누는 현재 제주 서귀포시 동남쪽 200여 킬로미터 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 동쪽에서 확장 중인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느리게 이동 중인데요. 이대로라면 내일 오전 9시 경남 통영 30km 부근에 상륙할 걸로 보입니다. 그 뒤에는 우리나라 동서쪽을 이렇게 가르면서 수직으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남북을 종단할 경우 기상청이 태풍을 집계한 이래 사상 처음입니다. 이대로라면 오늘 저녁 7시 기준으로 내일 오후 충북 영동과 경기 이천시 바로 옆을 지나가고요. 밤 11시에는 경기 남양주시 인근으로 올라오면서 서울에 가장 가까워집니다. 이후 경기 북부죠. 동두천시를 지나서 모레인 11일 오전 북한으로 빠져나갈 걸로 보입니다. 이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정보이니까 기상청 기상누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 카누니 통영 옆을 지나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소백산맥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태풍이 이런 산지를 가로지른 적은 없는데요. 기상청은 이번에도 산맥을 넘기보다는 산지를 우회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 경로는 유동적인데요.
하지만 경로가 조금 변한다고 해도 카눈의 강풍 반경이 이미 한반도 전역은 물론이고 이렇게 동서 해상까지 뒤덮어서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네, 이번엔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태풍 카눈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 가고시마 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100만 명 넘는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고 1만 6천여 가구가 정전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 위력 그대로 우리나라로 상륙할 걸로 예상되는데 바로 김연혜 특파원 불러보죠. 자, 김 특파원, 지금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가고시마 중앙역에 나와 있습니다. 평소대로라면 전차들이 많이 지나다녀야 하지만 제대로 보시는 것처럼 텅 빈 상황입니다. 하루 종일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면서 이곳에는 1만 6천여 가구가 정전을 겪기도 했습니다. 카눈은 지금 시각 나가사키 현 서쪽 90km 부근을 지나가고 있는데 내일 아침까지 규슈 일대에 최대 300mm에 달하는 비를 더 뿌릴 전망입니다. 현재 일본 당국은 이번 태풍으로 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사망자 등 큰 인명피해는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어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제7호 태풍이 또 올라오고 있어 아직까진 긴장감을 늦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피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대비를 어떻게 한 건가요? 네, 가고시마현은 지역 주민 114만 명에게 집에 있거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철저히 대비에 나선 모습이었는데요. 하루 종일 버스와 신칸센은 모두 멈춰섰고 상점들도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시립병원조차 응급환자 외엔 진료를 보지 않기도 했습니다. 오전엔 가고시마현 서쪽에 있는 바닷가 도시인 이치키 쿠시키노시를 둘러봤는데요. 이곳에도 대피령이 떨어져 거리에선 인적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집집마다 창문에 보호장치를 덧대 집을 완전히 봉쇄한 듯한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네, 먼저 태풍을 겪고 있는 일본 상황은 김연혜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도 잘 대비해 큰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 우리나라의 경우 한반도 전체를 관통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런 경로로 또 이런 크기의 태풍이 오는 건 처음이라 특별히 짚어드려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국 곳곳이 태풍의 눈에 들 수 있고 그때 잠시 비가 그칠 수 있지만 맑아졌으니 다 지나갔나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 겪는 태풍의 특징은 강다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는 태풍 카눈의 중심부는 동서간 폭이 130km 정도로 상당히 큽니다. 태풍의 눈은 경남 통영 인근에 상륙해 서서히 북진하면서 우리나라 곳곳을 훑게 됩니다. 보통 태풍의 눈에선 비가 그치고 바람도 잦아들지만 방심해선 안 됩니다. 이미 태풍 주변에 나선형 비구름대가 강하게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변에 있는 시설물을 정리하거나 또는 이 외부로 나가셨을 때 다시 태풍의 눈에서 남쪽에 있는 비구름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번 태풍 카눈은 느릿느릿 오면서 바람은 세고 비는 많이 뿌립니다. 전남과 경남은 오늘 밤부터, 충남과 전북, 경북은 내일 새벽부터, 충북과 수도권은 내일 아침부터 강한 바람이 불 걸로 보입니다. 전국 곳곳에 강한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강원 영동 일부 지역에는 오늘과 내일 사이 많게는 최대 600mm의 비가, 영남엔 최대 300mm, 수도권엔 모레까지 최대 200mm가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와도 폭염이 끝난 건 아닙니다. 일단 이번 태풍으로 비가 오면 낮 기온은 떨어지겠지만 태풍이 품은 뜨거운 열기는 식지 못해 밤에는 전국적으로 열대야 현상이 이어집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현재 태풍 카눈은 기차를 탈선시킬 수 있는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초속 40m 안팎의 거센 바람이 불 걸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숫자로 말하면 실감이 잘 안 가시죠. 여도현 기자가 직접 바람을 맞아봤습니다. 현수막이 뜯겨 나갑니다. 나무는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가 포항을 덮쳤을 때입니다. 이번 태풍 카눈도 강력합니다. 제가 키가 166cm에 몸무게가 50kg이 넘는데요. 이 실제 수준의 태풍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초속 10m의 바람입니다. 시작과 동시에 우산이 뒤집힙니다. 초속 10m의 바람에도 우산이 뒤집히고 또 비까지 내려서 앞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강도 약의 소형 태풍급인 초속 20m 바람이 불자 우산을 들고는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강도 중, 중형 태풍급인 초속 25m부터 바람 소리부터 달라졌습니다. 현재 강도 강의 대형 태풍인 카눈과 같은 초속 30m가 넘는 바람은 어떨까? 네, 지금 부는 바람이 카눈과 실제로 비슷한 수준의 바람입니다. 지금 앞으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람 소리는 굉음처럼 들립니다.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앞도 보이지 않고 고개를 들일 수도 없습니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듭니다. 부착 상태가 안 좋은 이런 것들은 결박을 더 견고하게 진동에 의해서 창문이 깨지기 때문에 창문 틀에 뭐 우유곽이라든가 이렇게 종이를 끼워서 유격기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강한 태풍이 올 땐 가급적 안전한 실내에 머물러야 합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이번 태풍 카눈처럼 한반도를 수직 관통하는 태풍은 없었지만 그 크기나 경로, 속도가 비슷하다고 꼽히는 태풍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한반도를 대각선으로 관통한 태풍 루사가 닮은 꼴로 꼽히는데 역대 최악의 피해를 입힌 태풍이라 걱정이 큽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카눈의 이동 경로와 속도는 지난 2002년 8월 우리나라를 관통했던 태풍 루사와 비슷합니다. 역대 최악의 태풍으로 꼽히는 루사는 사람이 뛰는 속도인 시속 15km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바람은 강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초당 39.7m로 강릉에만 하루에 800mm 넘는 물폭탄을 뿌렸습니다.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04년 이후 하루에 가장 많이 내린 비였습니다. 태풍 루사로 입은 인명피해는 당시 집계로 사망자 213명, 실종자 33명이었고 재산 피해는 5조 1,400억 원이었습니다. 풍속이 가장 셌던 건 루사가 지나간 지 1년 만인 2003년 9월 덮친 매미였습니다. 초속 60m가 넘는 기록적인 강풍으로 대형 크레인이 휘어버리고 건물 외벽이 뜯겨져 나가는 등 부산과 경남 일대에서 4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인명피해를 가장 많이 낸 건 1959년 태풍 사라였습니다. 849명이 숨지고 2,533명이 다쳤습니다. 지난해 9월 경북을 비롯한 남부지방을 지나간 흰남노도 역대급 태풍에 꼽힙니다. 당시 1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걸로 집계됐습니다. 또 포항제철소가 침수돼 40년 만에 용광로가 멈춰서기도 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보도 보시면서 태풍 피해 크지 않을까 걱정 드실 텐데 그래도 아직 준비할 시간이 남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태풍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황예린 기자 설명 들으시고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태풍 특보가 내려지면 곧바로 위험 지역에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비가 넘칠 수도 있는 계곡, 하천, 해안가는 물론이고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도 피해야 합니다. 맨홀이나 전선이 많은 도로는 지나지 말고 논둑을 보러 가는 것도 삼가셔야겠습니다. 출입문과 창문은 단단히 잠궈야 합니다. 창 틈에 박스를 끼우거나 이렇게 테이프로 흔들리지 않게 고정해야 합니다. 바람에 쉽게 날아갈 수 있는 지붕이나 간판은 미리 결박해놔야겠죠. 침수가 예상되는 지하 공간 입구에 이렇게 모래주머니나 물막이판을 설치해둬야 합니다. 태풍이 가까운 곳을 지나가고 있다면요. 수도와 가스, 전기도 잠시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외부에 있을 땐 공사 자재가 넘어질 수 있으니 공사장 근처엔 가지 말고 운전 중이라면 평소보다 멈추기가 어려우니 갑자기 가속하거나 제동하는 걸 피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외출을 자제하고 태풍 정보를 계속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또 비상시 어디로 대피하는지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내니 설정을 꼭 켜놓으셨는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인명구조가 필요할 땐 119, 배수지원 같은 민원은 110으로 연락하면 되겠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태풍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폭염 속에서 대비 작업으로 바빴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로를 보수하고 지하 주차장을 치우는 사람들을 김지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긴팔 옷을 입고 마스크를 썼습니다. 땅을 파고 20kg이 넘는 아스콘 포대를 나릅니다. 차들도 열기를 내뿜고 아스팔트에서도 열기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냥 거의 사우나죠. 포트홀로 불리는 도로 위 작은 웅덩이들을 메꾸는 겁니다. 올여름 역대급 폭우와 폭염이 겹치며
이렇게 파인 곳은 지난해보다 2.5배 넘게 늘었습니다. 포트홀 상태를 빨리 정리를 안 해주면은 지금 뭐 날씨에 관계없이 지금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미끄러질 수 있고. 차들이 내뿜는 열기가 모이는 건 지하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분도 되지 않아 목과 이마에 두른 수건이 흠뻑 젖습니다. 겨우도 거의 40도 가죠. 밖에 열기가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 열기가 더 심해요. 주차장을 찾는 이용객이 많아질수록 비지땀은 마를 틈이 없습니다. 주말은 차가 여기 꽉 차가지고 2층, 3층, 4층까지 내려가요. 평상시보다 주말 훨씬 많아요. 당장 오늘 밤부터 태풍 영향권에 들면서 30도가 훌쩍 넘는 더위지만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JTBC 김지훈입니다. 이렇게 만반의 대비를 해도 비닐하우스 농가 같은 곳들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 태풍 취약 지역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임예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가니 비닐하우스 마을이 나옵니다. 350여 동 있는데 대부분 삶의 터전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태풍 소식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비닐이가 태풍 올 때는 진짜 날려갈 정도로 들썩들썩 하더라고. 이곳 꿀벌 마을 주민들은 태풍 카눈이 올 것을 대비해 지붕을 노끈으로 묶어두고 물이 들어차는 것을 막기 위해 모래주머니를 바닥에 막아뒀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입니다. 태풍 카눈의 바람은 철탑도 넘어뜨릴 수 있을 만큼 강합니다. 아무리 단단히 묶어놔도 비닐 지붕이 쉽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을 한가운데는 폐기물과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물망으로 덮여 있지 않아 강풍이 불면 속수무책입니다. 비 피해를 또 입을까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지난달 내린 폭우로 집안 곳곳엔 아직 침수 흔적이 그대로입니다. 장판 밑은 여전히 축축합니다. 지금 이 밑에가 지금 더덜너덜하거든요. 아예 가구 밑엔 벽돌을 괴어놨습니다. 모든 물건들을 다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땅에다 내려놓으면 다 젖고 또 그러니까. 아 무섭죠. 비만 온다 그러면 벌써. 하지만 대부분 취약계층이 사는 무허가 시설이라 정부의 손길이 쉽게 닿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과천시는 내일 마을 주민을 살피겠다고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못 됩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달 집중호우에 입은 피해도 아직 복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태풍까지 맞게 된 지역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지하 차도가 잠긴 충북 오송과 산이 무너졌던 경북 예천입니다. 먼저 오송에 정영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정 기자, 오송은 많은 비에 강이 넘치면서 사고가 난 곳이라 주민들 걱정이 클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지점이 지난달 무너졌던 임시 제방입니다. 이 다리 공사를 하면서 원래 있던 자연 제방을 없애고 모래로 임시로 제방을 쌓아뒀습니다. 큰 비가 오면서 강물이 불어났고 강물이 이 제방을 뚫고 마을로 그대로 들이닥쳤습니다. 현재 응급복구를 모두 마쳐놓은 상태고 그때보다 더 높이 다리 바로 아래까지 모래 둑을 쌓아서 보강해놨습니다. 하지만 물이 마을로 들이닥치는 걸 본 주민들은 아직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집에 돌아가지 못한 주민들이 있다고 하죠. 네, 미호강이 넘치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들은 76가구입니다. 현재 오송읍 주민센터에서 텐트를 치고 대피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태풍이 또 불어닥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오늘 주민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기가 더 늦어지는 게 아니냐면서 한숨을 쉬는 주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태풍이 불어닥친다는 소식에 복구 작업도 모두 멈췄습니다. 밖에 말리고 있던 가구와 집기류들은 모두 집 안으로 들여놨습니다. 오송은 특히 기관들 대비가 부족하고 또 대처도 늦어서 피해가 커졌다 이런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번 태풍 대비는 어떻습니까? 네,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충청북도와 청주시청 공무원들,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 아직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에 더욱더 긴장하고 있는데요. 현재 비상근무 인력을 모두 출동시켰고 충청북도는 충북에 있는 모든 지하차도와 차단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비들을 좀 더 빨리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송에서 정영재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역시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안지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안 기자, 예천도 복구 중에 태풍을 맞게 됐군요.
네, 맞습니다. 이곳 예천은 보시는 것처럼 지난 피해 복구조차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 뒤로 보시면 지난달 산사태로 인해 떠밀려온 바위가 이처럼 한쪽에 임시로 치워져 있고요. 또 다른 쪽을 보시면 산사태로 인해 무너진 집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강한 비와 바람을 또다시 견뎌내야 하는 건데요. 이 망가진 제방과 도로는 임시로 응급 복구해놨지만 말 그대로 응급이라 태풍이 덮치면 또다시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곳은 보시는 것처럼 지금처럼 계속해서 비가 내렸고요. 이곳을 포함한 경북 지역은 내일 오후 4시쯤 태풍이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두운 상황에서도 좀 피해 상황이 보여서 주민들 걱정이 가늠이 되는데 주민들 얘기 좀 들어봤습니까? 네, 특히 제가 있는 이곳 벌방리에서는 실종자도 나온 만큼 주민들은 또다시 피해가 발생할까 이 막막하고 두렵다고 말했는데요. 이 주민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하늘이 하는 일은 참 많이 힘들고 내가 사는 게 참 힘들어. 그 차도 있다가 없지. 경기도 다 떨어져 버리지. 난감해요. 네, 이처럼 태풍이 다시 돌아오면서 집으로 돌아갔던 주민들도 오늘 저녁 마을회관으로 다시 모인 상태고요. 이 예천군에서는 현재까지 주민 700여 명이 대피한 상태입니다. 네, 예천은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도 있는데 수색 작업이 좀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서 있는 바로 이곳 벌방리에 사는 주민 두 명이 실종돼 아직까지 찾지 못한 상태인데요. 이 수색 작업은 오늘까지 26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비가 이처럼 많이 내리면 실종자 수색 작업이 더 어려워지는 만큼 오늘까지도 이 수색자를 찾기 위한 사투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경북 예천에서 안지현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잼버리 대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참가자들은 새만금을 떠나 전국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지자체와 민간이 나서서 숙소와 체험 행사들을 준비했는데 어디로 갔느냐에 따라서 상황도 제각각입니다. 최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업 구내식당에 푸짐한 뷔페가 차려졌습니다. 잼버리 대원들이 그릇 가득 음식을 골라 담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은 기숙사에 묵는 참가자들을 위해 태권도 공연을 했습니다. Everything that we're gonna do is gonna be fun. You know, the food here is amazing. 오전 정례 브리핑을 돌연 취소한 여가부 장관도 이곳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I heard you are staying the inside of the 새만금 have a good time. Is that right? Okay. So. 하지만 완전히 딴판인 곳도 있습니다. 강당 같은 방 바닥에 작은 매트를 깔고 줄줄이 누웠습니다. 기숙사나 연수원이 아닌 시설에 간 대원들의 잠자리입니다. 비슷한 처지의 한 참가자는 다른 팀원이 찍은 숙소 영상을 보고 한숨을 내쉽니다. 충청 지역에 배정된 한 국내 대원들은 교회에 이부자리를 폈다가 밤 10시가 넘어 대학 기숙사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프로그램이 부족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그냥 쉬기만 했습니다. 각 숙소별로 제각각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 잼버리 정신과 무관한 일정도 눈에 띕니다. 일부 해외 참가자들은 시티 투어라는 이름으로 대형 쇼핑몰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잼버리 대회는 모레 K-POP 콘서트로 마무리됩니다. 팬들의 관심이 쏠렸던 BTS는 결국 참석하지 않기로 했는데 출연이 결정된 한 가수가 소셜미디어에 남긴 글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오늘 확정된 K-POP 콘서트 출연진입니다. 방탄소년단은 빠졌고 뉴진스와 마마무를 비롯해 18개 팀이 나오게 됐습니다. 진행자도 바뀌었습니다. 마마무 멤버 2명으로 구성된 마마무 플러스는 이 일정 때문에 기존의 스케줄을 급히 바꿨습니다. 콘서트 당일 예정돼 있던 팬사인회를 미루게 된 건데 팬들은 잼버리 탓이라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알리는 과정에서 멤버 한 명이 부름을 받았다는 표현을 썼고 원치 않게 동원된 게 아니냐는 해석까지 따라붙었는데 소속사는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미를 비롯한 K-POP 팬들은 온라인에 해시태그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을 모면하려고 문화예술인을 내세워선 안 된다며 어떠한 압력도 가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대혼란 끝에 공연은 오는 금요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폐영식과 함께 치러지게 됩니다. 남은 변수는 태풍입니다. 콘서트를 진행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은 취소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진 잼버리가 마지막 행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구명조끼도 없이 수색을 하다 숨진 고 최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혐의 등으로 보직 해임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자신은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대통령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겁니다. 현직 군인이 입장문을 낸 것도 이례적인데 자신의 이름 석자까지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실 안보실 행정관에게 수사 기록을 넘기란 지시도 받았다며 윗선 개입 의혹도 주장했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적극 수용했습니다.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입장문입니다. 박 대령은 최수근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함부로 넘겼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된 당사자입니다. 앞서 박 대령은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려다 국방부의 만류로 무산됐습니다. 박 대령은 수사 결과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경찰에 넘기지 말라는 지시를 누구로부터도 들은 바 없고 다만 신범철 차관의 문자 내용과 법무관리관의 개인 의견만 전달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항명 혐의를 받는데 억울함을 호소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명시적으로 지시를 했는데도 박 대령이 어겼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박 대령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안보실 김모 행정관에게 언론 브리핑 자료를 보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보직 해임 과정에 윗선이 개입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방부가 충분히 설명한 걸로 안다며 대통령실은 개입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윗선의 개입에 의해서 누구를 특정인원을 빼라 이런 보도를 하신 것에 대해서 윗선의 개입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 결과를 조사본부에서 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얼마 전 LH가 무량판 구조의 LH 아파트를 전수조사해 철근이 빠진 아파트 15곳을 확인했다고 밝혔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전수조사가 아니었습니다. 10개 아파트를 빠뜨린 채 조사한 거였고 LH 아파트의 주거동에는 무량판이 없다는 발표도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 LH는 전수조사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무량판 구조로 된 LH 아파트 단지가 91개인데 이 가운데 15개 단지에서 철근이 빠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난 지금 다시 살펴보니 10개 단지를 빠뜨리고 조사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애초 조사한 91개 단지 중엔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곳은 없단 LH의 발표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세종의 한 LH 아파트가 동 한 개를 무량판과 벽식을 혼합한 구조로 지은 걸로 확인된 겁니다. 하루도 안 가서 다 들통날 일을 이렇게 거짓으로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지 이에 대해서 철저한 원인 규명을 하고 해당자는 그 경중에 따라서 인사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LH의 보고를 검증도 없이 그대로 발표했다는 점에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입니다. 부실 조사였다는 게 알려지자 LH 아파트 입주민 사이에선 독립된 기관에서 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저희 아파트도 10개 포함이 될지 않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사실 저는 포함이 됐을 것 같거든요. 이래서야 보강공사도 제대로 할지 불안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믿음이 없고 저거를 저렇게 한다 해서 안전한 공사는 아니에요. 부실은 부실이다. 국토부는 추가로 확인된 10개 단지 가운데 철근이 빠진 곳이 있으면 공개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사건. 경찰이 그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현종이 피해 망상 때문에 범행을 결심한 걸로 보이긴 하지만 계획 범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최현정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후회한다고 냈지만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를 표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22살 최원종이 시민 14명을 다치게 한 뒤 체포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0분. 10분 사이 112 신고 40건이 쏟아졌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오더니 그냥 여자를 찔렀다. 화장실에 숨어있다. 15초에 한 번꼴로 걸려온 신고 녹취록엔 절박함과 공포가 그대로 담겨있습니다.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최원종이 망상 때문에 범행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인터넷으로 스토킹, 방사선, 전파 무기 등 키워드를 꾸준히 검색했다는 게 판단 근거입니다. 또 흉기를 든 사진, 날 그만 괴롭히라는 글도 올렸습니다. 스토커들의 감시를 받고 있고 언젠가 공격당할 걸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먼저 나서서 범행을 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기가 피해를 입을 것 같다. 그러면서도 범죄를 계획한 걸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범행을 결심하고 지난 2일 흉기 두 점을 미리 구입한 점, 그런 뒤 서현역을 맴돌았다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살인 예비 혐의를 적용한 대목입니다. 다만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모방 범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원종은 경찰 조사에서 시간을 되돌리면 범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내일 최원종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최근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옛 제자였던 20대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동료 교사들이 그 장면을 목격해 상담을 했는데 그 과정이 상당히 부적절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화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일 교사 A씨는 교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동료 교사가 피습당하는 장면을 고스란히 목격했습니다. 이후 A씨는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부엌에 있는 칼조차 보는 것도 무섭다. 눈 감으면 생각난다. 잠을 못 자겠다. 너무 생각이 나서 불안하다, 무섭다. 사건 이후 트라우마에 대한 상담과 지원이 절실한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교육청은 교사의 심리 상태를 진단하는 위기 스크리닝을 뒤늦게 시행했습니다. 또 개별 전문 상담이 아닌 아르마 테라피 호흡법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르마를 다 뿌려주시면서 이거 뭐 비싼 거다. 불필요한 말들을 하는 거를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이제 화가 나고. 상담 장소도 문제였습니다. 학교에 전문가가 상주한다며 필요하면 직접 와서 상담을 받으라고 한 겁니다. 사건 현장이 이뤄진 장소인데 그 공간 가기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상담 장소를 굳이 그곳에 포함시켜서 아무도 교사 편에서 좀 도와주지 않고 있다라는. 이에 교육청은 사건 직후 교직원들의 심신 안정에 도움을 주려고 전문가를 데려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또 다른 장소에서 상담을 받거나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오늘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고교 졸업 이후 직업 없이 생활했고 교육청의 스승 찾기 서비스를 통해 피해 교사를 찾아갔다고 밝혔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어제 오늘 이틀 연속 폭락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상온 초전도체라고 발표한 LK99의 실체를 의심하는 분석이 잇따랐기 때문인데 미국 한 대학의 물리학 연구센터는 초전도체가 아니라 자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며칠간 가파르게 올랐던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어제 하한가를 친 데 이어 오늘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기초과학에서부터 산업으로 바로 넘어가는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런 속에서 시장들은 조금 더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고요. 주가를 끌어내린 건 미국 메릴랜드대 응집물질이론센터가 어제와 오늘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메릴랜드대는 어제 슬프지만 게임은 끝났다. LK99는 상온 초전도체가 아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초전도체보다는 자석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 프린스턴대의 논문을 거론했습니다. 다만 초전도체인지 아닌지는 검증이 끝나봐야 알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상온 초전도다 보여주는 깨끗한 데이터는 없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 초전도 저온학회가 꾸린 검증위원회는 아직 본격적인 실험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LK99를 개발한 퀀텀 에너지가 샘플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재현하는 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실험에 꼭 필요한 재료인 황산납을 구하려면 2주 정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JTBC 김민입니다. 폭염 속에서 하루도 쉬지 못하고 거리로 나가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한 장에 60원 하는 전단지를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매일 전단지 뭉치를 들고 거리로 나가는 노인들을 밀착카메라 권민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아침 8시, 출근하는 직장인들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건 전단지를 나눠주는 노인들입니다. 오늘 낮에도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예상되는데요. 이 뜨거운 날씨에도 거리 위를 떠날 수 없는 이들의 일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누가 받을지 몰라 전단지를 쥔 손을 연신 흔듭니다. 아침 7시부터 꼬박 2시간을 돌리고 두유 한 팩으로 아침을 때웁니다. 노인네들 자식들한테 손 불리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용돈이라도 벌어 쓰려고. 무심코 지나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받아주면 고맙습니다. 7번은 사람이 별로 없고 잘 안 받아. 9번은 잘 받아. 척척척척 잘 받아. 얼마나 고마워. 재밌어. 그렇게 잘 받으면 재밌어. 이 일을 30년 넘게 한 베테랑 할머니가 있단 얘기도 들었습니다. 왕원은 을지로 입고 계세요. 90이야. 그러니까 이름은 모르고 그냥 나이가 연세가 들었으니까 그냥 왕언니로 통해. 점심시간 시청역 뒷골목에도 전단지를 돌리는 손이 바빠집니다. 30년 베테랑 왕언니입니다. 내년에 아흔이지만 누구보다 열심입니다. 원래 가게를 운영했는데 전자제품 에어컨이 터지는 바람에 올 같은 날은 처음이요. 이렇게 더운 거. 집에서 얼려온 주스와 차가운 얼음 스카프는 금세 녹아버렸습니다. 이게 엄청 시원하고 등이 시원해요. 이거 처녀딸이 또 주문했어요. 퇴근길이 북적이는 저녁 시간, 한낮에 달아오른 빌딩 숲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건물 1층에 들어가는 게 유일한 휴식입니다. 몰랑 돈 벌라고. 내 청춘이 이걸로 다 늙었다고. 보통 2시간 동안 400장을 돌리는데 2만 4천 원 정도를 받습니다. 전단지 한 장당 60원입니다. 400장을 다 돌리기 전까진 땡볕에서 한 번도 쉬지 못하는 할머니도 많습니다. 정신도 상하고 슬프다 할까? 나이가 먹어서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것 같다 할까? 그래요. 다른 일자리를 찾고 싶어도 노인들에겐 쉽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해주는 다른 일자리 없어. 그거가 뭐 나이 많다고 안 해주더라고. 아, 그래요? 네, 75세 때 가서. 전단지 돌리는 일엔 정년이 없어서 노인들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숨막히는 더위에도 노인들이 거리에 나온 이유는 한 가지.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밀착카메라 권민재입니다. 경기 안성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또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바닥이 무너지며 아래층에 있던 베트남 국적 노동자 2명이 숨졌습니다. 어제도 안전점검을 받았던 곳인데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윤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바닥 한가운데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 주변으로 휘어진 철근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한 상가 건물 공사장, 콘크리트를 부어 9층 바닥을 만드는 작업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11시 47분쯤 갑자기 바닥이 꺼져 8층에 있던 작업자 2명이 매몰됐습니다. 1시간 반 만에 차례로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숨진 두 사람은 베트남인 형제로 4달 전부터 현장에서 목공일을 했습니다. 한국 온 지 얼마 됐어요? 5년 정도. 안성에서 목수님 하고 있어요. 결혼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9층에서 일하던 작업자 4명도 다쳤습니다. 이 공사장, 어제도 안전점검을 받았는데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점검 때 별 이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큰게 그렇게 되진 않으니까, 지진되진 않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인근 상인들은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7월에 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 올 때도 콘크리트 타설 작업하는 거 이제 봤는데.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타설 작업 전 지지대를 제대로 갖췄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일주일 전 서울 압구정역 앞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에게서 마약 성분이 나왔는데도 풀어줬다가 뒤늦게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저희가 이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기 직전 약물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성형외과 건물 입구입니다. 저녁 8시 5분쯤 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나옵니다. 휘청이며 걷다가 도로를 무단 횡단합니다. 길 건너 공영 주차장에 주차된 롤스로이스 차에 탑니다. 4분 뒤 이 차가 출발합니다. 우측으로 쏠리며 달리더니 100m를 채 가지 못하고 인도로 돌진합니다. 사고가 나고 7분 뒤 소방차가 달려옵니다. 경찰이 현장에 갔을 때 운전자 신모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 씨는 잠시 뒤 나타났고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체포했습니다. 마약 간이 검사에선 마취제로 쓰는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체포 17시간 만에 신 씨를 풀어줬습니다. 신 씨가 지난달 31일 수술을 받으면서 의사가 처방한 케타민을 투약한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신 씨가 풀려난 뒤 국과수가 경찰에 보낸 신 씨의 정밀 검사 결과에선 7종의 향정신성 의약품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사고 당일 신 씨가 이 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2종을 맞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병원에서 약 8시간을 잔 뒤 나오자마자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경찰은 오늘 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뒤늦게 신청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네, 그럼 다시 태풍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제주와 부산 그리고 서울 상황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승환 기자, 제주는 화면상으로도 태풍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게 좀 느껴지는군요. 네, 그 사이 비바람이 확실히 거세졌습니다. 자꾸 빗물이 들어가서 눈을 똑바로 뜨고 있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약한 비가 내렸는데 밤이 되니 태풍이 가까이 다가오는 게 몸으로 느껴집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성산항은 태풍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걸로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카누는 지금 서귀포 동남동쪽 210km 부근 해상에 있습니다. 네, 주민들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제 뒤로 고기잡이 배들이 몰려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어제 오늘 내내 항구에 배를 묶어두는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대피한 어선만 300척이 넘습니다. 저희가 만난 한 선장은 평소 태풍 땐 두세 번 감을 호주를 이번엔 대여섯 번 감아서 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카눈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언제쯤이 고비가 될 걸로 보입니까? 네, 카눈이 제주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시각은 내일 새벽 3시쯤입니다. 이때가 가장 위험할 걸로 보입니다.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난 뒤엔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 뒤 한반도를 세로로 훑으면서 올라갑니다. 제주를 오가는 하늘길과 뱃길이 일찌감치 끊기면서 오늘 하루 종일 공항엔 여행객들이 북적였습니다. 이제는 모두 안전한 곳에서 조용히 태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제주에서 이승환 기자였습니다. 네, 부산도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에 해안가 도로가 잠기기도 했죠. 현장에 있는 조소희 기자 연결합니다. 조 기자, 지금 나간 곳이 태풍에 대비 중인 곳이죠? 네, 이 흙과 모래로 만든 주머니 사람 키만하게 2단으로 쌓여 있습니다. 저는 지금 남항대교가 보이는 송도 해수욕장 앞에 있습니다. 지난해 9월 6일 이곳은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일대 건물과 도로 7만 8천 제곱미터가 모두 잠겼습니다. 저기 뒤로 보이시는 방파제가 너울성 파도를 좀 막아줘야 했는데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오늘 내일 새벽 2시에는 바다 수위가 가장 높아지는 만조가 됩니다. 이렇게 대비를 하고는 있지만 태풍 상륙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서 긴장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부산도 태풍이 다가오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해가 지고 나서 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부산은 내일까지 400mm의 비가 내립니다. 초속 20m의 강풍도 붑니다. 해안가가 비상입니다. 지난해 역시 큰 피해를 입었던 밀락 수변공원 일대는 차수판과 차수벽을 세웠고요. 해운대와 광안리 인근 상인들은 유리창이 깨질까 봐 합판을 덧댔습니다. 입수 금지 조치가 내려진 해수욕장엔 급히 시설물을 치우는 중장비만 오갔습니다. 네, 해안가뿐만 아니라 대비가 필요한 곳이 좀 많아 보이는데 지난해에도 피해를 입었던 곳들도 있었죠.
부산에는 산을 따라 올라가는 도로와 오래된 주택들이 많습니다. 지난 7월에도 이곳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부산 중구의 80년 된 아파트에는 주민들이 집을 떠나 있기도 했습니다. 지자체는 이 주민들을 미리 대피시킬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낙동강 둔치의 주차장, 야영장, 산책로도 모두 통제된 상태입니다. 네, 부산에서 조소희 기자였습니다. 이번엔 수도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곳곳에서 하루 종일 태풍에 대비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서울 도림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연지환 기자, 비가 많이 오면 좀 물이 넘치지 않을까 불안한 곳인데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오늘 오후부터 좀 돌아다녀 봤는데요. 강한 바람에 대비하기 위해서 먼저 도로 표지판을 정리하고 공사장 시설물들을 밧줄로 묶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 옆에 이렇게 있는 게 하천 출입 통제 장치입니다. 사람들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설치를 해놨는데요. 지금 이렇게 열려 있지만 비가 좀 더 굵게 내리기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서울 일부 하천의 경우에는 조금 뒤인 21시부터 통제를 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반지하 같은 곳들도 혹시 또 침수 피해가 있지 않을까 걱정인데 그런 곳들도 살펴봤죠. 네, 서울 영등포구와 관악구 일부 지역이 대표적인데요. 제가 좀 돌아다녀 보니까 낮은 지역 주택가 앞에는 모래주머니가 쌓여 있었고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반지하 창문 앞에는 차수막을 설치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서울 등 수도권에는 언제부터 영향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당장 오늘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립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수도권 전역이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어갑니다. 은평구와 서대문구 등 일부 지역은 미리 내일 오전 9시부터 주요산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로 했습니다. 네, 그럼 내일 출퇴근길도 상당히 막힐 것으로 좀 예상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내일 모레까지는 많은 비바람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극심한 교통 정체가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도림천에서 JTBC 연지환입니다. 여기서 태풍 행동 요령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억하셨다가 미리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태풍 특보가 내려지면 위험 지역에서 대피해야 합니다. 지난 집중호우 때 피해가 컸던 곳들 기억하시죠? 뭐 계곡, 하천, 해안가 또 산사태 위험 지역 바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맨홀이나 전선 많은 도로 피하고 논둑 보러 가는 것도 삼가셔야 합니다. 태풍에 출입문과 창문이 흔들리고 깨질 수 있습니다. 또 단단히 잠그시고요. 창문에 테이프를 바르거나 창 틈에 박스를 끼워 고정시켜야 합니다. 또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지붕이나 간판은 미리 단단히 묶어둬야겠죠. 또 건물 주차장이나 지하 공간도 침수 위험이 있습니다. 미리 입구에 모래주머니나 물막이판 설치해둬야 합니다. 태풍이 가까운 곳은 수도, 가스, 전기 잠시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밖에 있을 때는 뭐 공사장 근처는 지나지 마시고요. 운전 중이라면 급하게 브레이크 밟거나 가속하거나 한쪽으로 꺾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외출을 자제하고 재난정보를 계속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또 비상상황에선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 미리 알아보시고요. 정부와 지자체가 보내는 긴급 재난 문자도 설정 꼭 해놓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전하게 최대한 피해 없이 이번 태풍 지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강한 세력으로 현재 서귀포 남동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제주 동쪽 해상을 통과해서 내일 아침이면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내륙을 지나 모레는 수도권을 관통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강한 비구름대가 몰려들었습니다. 이들 지역에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 강원 영동과 영남 지역은 호우특보까지 내려졌고요. 제주와 남해안에 따라서는 태풍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전국에 바람이 더 강하게 불면서 내일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전국에 태풍특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모레까지 강원 영동에 최대 600mm 이상의 비가 퍼붓겠고요. 영남은 최고 400mm 이상, 그 밖에 수도권과 충청은 100에서 200mm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4도, 전주 23도, 대구, 부산 25도가 예상되고요. 내일은 비가 오면서 한낮 기온이 서울, 광주 26도, 대구 27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남부지방에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이면 차차 그치겠고요. 중부지방은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비바람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여서 비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태풍 카눈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잘 대비해서 큰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오늘 밤부터 뉴스특보 이어가면서 시시각각 바뀌는 태풍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